오늘은 국내 최초 최대 크기의 세차용품 공장에 저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제조공장에 왔지? 제조공장에 대전에서 3시간 반을 달려서 양산까지 왔어요. 오늘은 바로 이 파이어볼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파이어볼에 공장 견학을 하러 놀러 왔습니다. 아주 그냥 이 공장을 내가 여기저기 다 볼 거야. 뭘 왜 봐? 여기저기 그냥 다 볼 거라고 내가. 뭐 보면은 좀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견학을 왔으니까. 그래요. 궁금하잖아. 자, 우리 복순이 안녕. 아, 진짜 크긴 커. 넓어 확실히 진짜. 일단은 세차용품 제조하는 곳 중에서는 가장 큰 생산 공장입니다. 그렇죠. 1500평이라고 할까 했네? 1300평. 1500평으로 합시다. 1500평. 오케이. 반올림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세차용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까지 볼 수 있을까 근데? 가능할 것 같아. 그치? 아.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차용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차용품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파이어볼에 관련된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한번 이곳저곳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면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어디에요? 화장실 비데 먼저 갑시다. 화장실. 그게 그거, 중요한 거야? 그거 없으면 복지가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아까 보니까 대리님 잠시만. 여기가 혹시 대표이사실이죠? 네. 엄청 부담스럽게 대표이사실이 1층 문 앞에 있어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이런 게? 아, 근데 저희 대표님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무리 편하게도 대표 여기라 근태까지 다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럽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좀. 근데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솔직하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죠? 제가 대표님한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대표님 들어가셨는데? 어? 그 왜 부담스럽잖아. 다 보이잖아요. 일하는 것 같아. 우선은 1층에 이렇게 대표이사실까지 있고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그리고 여기 2층도 있어가지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좀 그거 같지 않냐? 약간 그 호텔 계단 같지 않아 느낌? 그렇지. 우리 집 느낌 나잖아. 너네 집 계단이 어디 있어?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야 돼. 여기는 진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네. 그렇지. 여기는 일단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마케팅하고 상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해요. 진짜 그 일을 되게 열심히 되게 조심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뭐지? 여기는 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고. 뭔데? 우리가 일반인이 막 들어가면 안 돼. 난 허락받았어. 근데 넌 안 된대. 넌 안 된대. 왜? 입구에서만 딱 영상 좀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딱 이 입구 앞이 일단 고체악틱한 게 뭐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뭔가 제품 만드는 그런 거구나. 아, 정답이에요. 아, 역시나 눈치가 있지. 파이어볼의 연구소입니다. 오. 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기로 했었어요. 나는 입구에서 이렇게까지만 와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도 돼요.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 여기 넘으면 안 돼. 그냥 간략하게 선 넘지 말라고. 딱 여기까지. 파이어볼이 이제 연구소라고 합니다. 직접 여기서 직접 케미컬을 연구를 해서 제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여기에서 어떤 케미컬이 만들어진지, 그 다음 왁스가 뭔지, 그 왁스의 이름조차 일단 안 나온대요. 번호로만 기재가 돼서 직원분들도 아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기밀을 유지하고, 또 저희가 저 장면 따면 이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기밀사항이다. 그치, 안 되는 건 아마 조금. 그치, 영업비밀이니까. 그래서 많은 거를 이쪽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파이어볼이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연구시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 제품들이 완성된 게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나 가정시간, 과학시간 이후로 여기서 비커 처음 봤어, 지금. 비커가 있어?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지금 처음 봤다. 추억의 뭐 그런 거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오래 찍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일단 나가자. 자, 나갑시다. 나가 빨리 나가. 콘서트 나가. 야, 니가 나와. 나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쪽 2층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얼추 지금 출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출고를 하는데 아, 자 무슨 어마어마한 차 가지고 출고합니다. 이게 출고 현장이야? 야, 탁 차에 그냥 아주 한가득 실으네. 뭐 엄청 많이 나가요 지금. 오. 이따 사람이 늘어나려는 수준이 안 된다고. 이게 거의 뭐 지게차를 이용해야만. 그치.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한 박스씩 들고 나르면은. 이렇게 줄어. 시간 잘 맞췄다. 파이어볼의 출고 현장입니다. 확실히 진짜 국내 최대 공장에 맞긴 맞나 봐요. 와. 괜히 이게 규모가 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박스 들고 나르는데 지금. 그치? 이거 뭐 엄청납니다. 규모를. 우리하고는 레벨이 달라 지금. 근데 우리 때문에 바쁠까봐 바쁘신데.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피해주는 거 아닌가. 특히 너. 특히 너 임마. 왜 나야? 저 뒤에 보면 보온 창고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따뜻하게 원료를 보온하게 따뜻하게 그냥 저장해두는 곳. 원료들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APC나 카잠프나 보면은 겨울철에 많이 추울 때 가만히 냅두면 이 밑에 하얗게 케미칼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얼어버리지. 그렇지. 그 상태로 집에 다시 가져가면 그 하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 창고래요. 나 아까 그 얘기 듣자마자 이게 확 됐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케미컬의 하얀 색깔 뭐 묻어나는 건데 그게 케미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온도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다 가만히 놨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다는 거. 그치. 나 오늘 처음 배웠네. 이거. 그러니까 원료의 그 특성상 이게 좀 얼었을 때 하얗게 뜨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제품인 겁니다. 지금 운전 기사님한테 새 알람 주소를 알려드려요. 빨리. 알았어, 갔다 올게. 빨리. 아까 여기 뭐라고 하셨지? 원료 창고. 지금 보니까 완전 이쪽 공장 쭉 한 동은 전부 다 원료로만 들어가 있어요. 이 양이 확실히 어마어마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창고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빨간 색깔 불 붙는 표시 나 있는 거? 저기. 누가 봐도 위험한 거. 그치.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치, 저건 먹으면 안 되지. 여기는 화학 창고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 유해할 수도 있는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재료들을 한 곳에다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눈에 튀거나 살이 튀거나 이랬다 하면은 특이합니다. 그럼 그냥 게. 바로 조심하세요. 어이구야.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눈을 닦고 뭐 샤워도 하고. 그렇지. 막. 야, 새끼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땀 흘리라고 샤워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임마. 그런 거야? 세안 장치입니다. 만약에 뭐 인체에 안 좋은 무언가 물질이 몸에 튀었을 때 빨리 헹궈내라고 있는 장치예요. 뭐 손이나 눈에 뭐 약품이 들어갔을 때 뭐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얼굴 전체에 철분 제거제가 묻었다 생각해봐요. 끔찍해. 이제 제조 공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난 이게 제일 궁금했다고? 살면서 우리가 여길 언제 들어와 보겠냐. 여기가 와, 넓다. 파이어볼이 생산 공장이군요, 여기가. 와, 진짜 크긴 하다. 이곳에서 모든 그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와, 아까 설비 이야기는 조금씩 들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요. 뭐 몇 개가 있는 거야? 이 그 탱크통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냐 이거? 큰 양동이? 야, 양동이가 뭐냐 새끼야? 라면 끓이는 데냐 이 새끼야 여기가 지금? 야, 라면 몇 개 들어갈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 4단 정도 먹을 수 있는 느낌? 이거 끓이면 진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우선은 이 공장이 케미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데고 특히 빨간 문구가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엎드려! 지진이요! 엎드려! 지진이요. 얘 직원들 다 쳐다보잖아. 자, 우선 케미컬 공장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조심해라. 위험하다. 큰일 난다. 이러다가. 이러다 불나면 그냥 큰일 난다, 그냥.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케미컬 공장인 만큼 인사사고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시설을 엄청 투자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엄청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10장? 100장? 100장. 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어요. 일단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뒤쪽에 일단 샤워시설이 하나가 또 있고, 아까 어디서 저기 한번 잡아주세요. 저 CCTV 같은 거. 자, 저게 사방팔방 지금 다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안전설비 중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라이터 갖다가 불을 탁 켰다 하면은 저 녹색깔이 불을 인지한다고 해요. 센서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저 스노클링이 뭐냐? 저거 뭐지? 스노우 샤워기라 하지 그래. 스노클링? 아니 뭐라 그러죠? 대리님? 스프링쿨러. 스파클링이 뭐냐, 이 새끼야. 음료수냐? 음료수가 왜 나와, 저기서? 무식한 놈아, 이. 니가 있잖아. 저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거품이 나와서 거품이 저 천장까지 쭉 쌓인다 그래요. 천장 높이도 진짜 이거 한 15m 될 것 같은데. 층고가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 꽉 찰 정도면은. 네. 그래서 케미컬은 일단은 뭐 불이 났을 때 원료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물로 잘못 끄다가는 불이 더 번질 수가 있다고 해요. 더 폭발력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그래서 거품으로 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시설비가 아주. 그러니까 10장, 100장 들어가지. 그치, 100장 들어가는 거지. 자, 지금 여기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있는데, 유해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탱크가 뭐 고장나거나 노후되거나 뭐 기타 등등 고장나가지고 만약에 케미컬이 쏟아졌어요. 아니면 뭐 탱크가 살짝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장? 뭐, 아까처럼 거품, 내용물이 다 새겠지? 거품 파티? 일단 내용물이 다 새겠지 뭐. 맞아요. 내용물이 새는데 공장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이 수영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 이게 좀 층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또 샜다, 그럼 여기서 또 층이 또 있고, 여기서 또 샜다 이러면 저 바깥에 공장 테두리에 전부 다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아, 수영장 같은 게요. 아, 최대한 안 넘어가게. 그치. 그래서 이 공장에서 만약에 흘려진 물 한 방울 혹시나 사람이 쏜 오줌까지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저장 창고로 이용이 된다고 해요. 철저하게 다 보관되고 버려지는구나. 몰랐니? 뭐 오줌 한 방울까지 그런지 몰랐지. 아무튼 여기서 흘리는 물이란 물은 다 저장 창고로 간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그래요. 2층으로 가볼게요. 자꾸 직원들이 쳐다보잖아.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케미컬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열려있던 데가 있었는데. 저기 있네, 열려있는 데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잘 보면 여러분들 제품 이름들이 써 있어요. 스노우폼, 이건 뭐, 그 다음에 뭐, 이거 휠클리너, 뭐, 카샴푸, 뭐, 기타 등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그거에 맞게 일단 제조가 되나 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야, 이게. 야, 넓다. 케미컬 탱크가. 이게 라면. 아. 들리세요? 울려. 아. 와. 한 번만 들어가 봐. 아, 왜 들어가 내가? 나 들어가 꺼내 줄 거야? 아니, 물 켜야지 바로. 자, 이 안에 이제 물이랑 원료랑 뭐 기타 등등 이제 막 다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막 섞는 겁니다. 빨리 이거 라면 끓이는 거 보고 싶어. 이거 쉬는 시간인가요? 네. 아, 쉬는 시간이 있네요. 아, 4시구나. 딱. 어, 그러네요. 그럼 나가던 물류도 멈추나요? 네? 아까 물류 막 그 출고하던 것도 멈추나요? 네, 그럼 저희는 쉬는 시간에 철저하게 와. 때문에 다 멈추고. 쉬는 시간이 얼마나? 10분 정도? 10분. 어.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이 있네요. 오. 좋다. 왜 우리 회사는 없냐?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없지. 왜 없겠어? 우리가 세차 방송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 안에 찍어볼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딱 품 직접 제조해볼 줄은 몰랐는데. 아, 오늘 간단하게 뜨겁다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파이어볼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직접 저희가 케미컬 제조를 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물은 얼마만큼 채우는 건가요? 물을 저희가 기계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아. 네, 물,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톤이면 2톤, 아. 3톤이면 3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네네.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면은 한 2톤 정도 되는 거야? 예, 지금 그 탱크가 4톤짜리니까, 한 5톤짜리네, 5톤짜리니까. 5톤짜리요? 물을 한 2톤. 2톤 정도. 2톤에 3톤 정도. 아까 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게 탱크가 5톤이면은 그 가득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절반이나 한 80% 정도까지만 채운다고 해요. 왜 그러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렇죠. 안전사고도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우리 5톤짜리에다 5톤을 다 만들진 않거든요. 아. 오! 물이 끝났어요, 거의. 네. 알아서 보자. 딱 멈추네. 네, 자동으로 이제 세팅 된 만큼 이제 나온 겁니다. 오. 오늘은 우선은 저희가 바인더의 중성 프리워시를 만듭니다. 자, 이제 원료를 이제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원료를, 네, 투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지 잘 몰라서. 예? 대표님이 모르시면 누가, 자, 누가. 일단, 아, 또 다른 전문 직원이 네, 계시군요. 또 이제 현장에 이제 또 고참 아. 직원이 또 이제 같이. 아. 네, 작업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일단은. 예. 네. 잘 모르셔가지고. 대표주임. 대표주임. 아, 대표주임. 네, 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다, 물은 네. 다 채워놨는데, 뭐부터 할까요? 하면 되나요? 아, 잠시만요. 주방기 먼저 켜야 되거든요. 여기 온 버튼인데,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터지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 눌러, 엄마. 어,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주방기 날 돌아가는 RPM 돌아가는. 아, 회전을. 네. 네. 이것도 한 4에서 5 정도? 4에서 5 정도? 네, 맞춰주시면 돼요. 4.5로, 오,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요, 요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맞추시고. 아. 이제 저희 가셔서. 아, 예. 아. 그리고 저희가. 네. 미리 번호로 다 매겨놨거든요. 너무 네. 편하시게. 네, 일단 2번. 2번. 네. 어, 1번은. 아, 1번이 물이죠. 아, 그렇구나. 1번은 물. 1번부터 물. 이제 약품이다. 네. 이것도 아. 이제 가루성인데. 이 직접 그냥 한번 넣어보시면 네, 다 부으면 될까요? 네네네. 뭐야, 가루네? 통 떨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고 아, 3번 찾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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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3번. 저희 여기 드럼. 예? 아, 이게? 네, 드럼. 이게 3번이에요? 네.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요. 이거 채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아니, 이걸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들어서 넣기 힘드니까 네. 이제 또 기구를 이용해서 아 그렇죠 네. 머리를 쓰면 역시 그렇지 그렇지 이거 묵직해 주임님 이게 몇 킬로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통무게만 빼고 안에 액체만 네. 200킬로거든요 200킬로요? 네. 200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데드리프트를 들고 와가지고 오늘은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오늘만 하필이다 내가 아침에 데드리프트 뽑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네 펌프군요 네 아니 아까 대표님이 이거 들고서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겁먹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무게도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이것도 직접 한번 아, 하실 네. 건가요? 이게 이제 전원 레버고요 네 이제 이렇게 돌려서 최대한 우측으로 돌리시면 돼요 네. 아 켜진 건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키시면 켜야 돼요 딱딱하게 눌러야 돼요 네 그리고 위에 레버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네 네, 다 돌리시면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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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엄청 세네요, 이게. 확실히 요거를 들고 부으려고 그랬으면 가볍게. 못했어. 어,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이게 들어가는 거?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네. 잠시만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4통이면 20분이네.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
그냥 이제 무거운 걸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 아,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 그거 말고는 뭐 딱 없는 거 같아.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아직 대표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회사에 바란다, 좀 이런 거. 회사에 바란다? 회사에 바란다? 복지? 아, 복지. 복지가 네.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요? 급여 인상. 아, 그게 제일 좋다. 한 1일 근무 시간 4시간. 그거 내가 말했잖아. 그거 다. 그것만한 복지가 없어요. 그 아까 보니까 그 본사 출입구 앞에 네. 바로 앞에 대표실이 있던데 네네. 안 부담스러우세요? 저희는 그냥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죠. 아, 그래요? 일상이니까. 평상시에 이게 눈치 보고 이렇게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봐요. 네네네. 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짜 파이어볼 임직원분들이 되게 잘 다니는 거 가야 돼요. 아이고, 가야 돼. 타이밍이라고 이게 다. 이야! 봐봐. 워한? 같이 절로. 우선은 이 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넣고 일단 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료를 다 집어넣고 지금 계속 무한으로 섞고 있거든요. 응? 이제 슬슬 뽑아낼 때가 돼가지고 밑에서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돼? 아니, 여기 사람이 왜 들어가냐고. 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가 들어가 보면. 네가 들어가 그럼 내가 밑에서 뽑아줄게. 아. 어, 귀한 케미컬을. 어이구.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내가? 아. 이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이게 건가? 제일 쉽네. 아무리... 진짜 위에서 힘쓰는 게 가장 힘든 거고, 이게 제일 쉽네. 어, 5리터보다 더 많이 주시네요, 회장님. 아, 원래 그렇게 주셨나요? 서비스야,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아, 그렇긴 한데. 아.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해보실?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 몇 통이나 지금 나오죠? 500개. 아, 500개. 그럼 별로 안 되니까 오늘 안으로 욱성이가 다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혼자 500개를 하라고? 그럼 어떻게 다 해? 과대님 퇴근하시고 대리님도 퇴근하시고 나도 퇴근하고 나도 퇴근하고 엄마 그럼 누가 나가? 너는 남았어 지금 해야지고 다 이거 아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이 5리터짜리가 나가진 않고 1리터짜리로 또 준비를 할 거지만은 저희가 만든 제품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새 알람표입니다. 새 알람표. 그렇지. 잘 따로 인마 흘리지 말고 아, 1리터, 아, 100개만 만들어도 돼, 100개만. 100? 나, 넌 왜 안 해? 아, 지금 이거 호수가 하나인데 나 혼자 어떻게 하냐? 그러네?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거야. 좀 이따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잠깐 벗는다? 아, 뭐, 아주 벗지 마, 벗지 말라. 시계도 좀 주세요. 벗지 아, 말라고. 근데, 가야지. 어딜 가, 이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일단 저희가 파이어볼에 와서 뭐 많은 거 한 거 같은데 지금 갑자기 그냥 노동을 했다니까. 아니 밤이 됐어. 그러니까 왜 밤이냐고. 그냥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근데 일을 시킬 줄 몰랐지. 이야
진짜? 저돈 달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한 1톤? 아, 1톤도 많아. 하는 뭐 한 2리터 정도 우리가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5톤이나. 야, 내가 5톤을 만들었다. 와. 아, 저희가 매번 이제 세차 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리뷰하는 걸 여러분들께 항상 인사 말도 꼬여. 피곤해, 피곤해 계속. 인사를 항상 하고나글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세차 용품 소개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또 기분이 좀 색다르고 참 제품 하나하나를 바닥에 쏟지 말고 소중히 사용해야겠어. 그치. 희석비도 좀 잘 맞추고 만들어보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 만드는 게 진짜 생각했던 게 그냥 뭐 물하고 뭐 다른 뭐 조금 섞고 뭐 씻은 다음에 금방 만들겠지 했는데 이게 용량도 5톤이라는 용량이었지만 이게 그치.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줄도 몰랐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케미컬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 와. 난 진짜 그냥 뭐 원료 들어가 봐야 몇 가지 들어가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1번부터 20몇 번까지 아까 순서가 있었어요. 그냥 중성 APC 하나 만드는데도요. 이러니 뭐 카샴푸나 소프미나 고체학스, 액체학스, 필클리너, 철분 뭐 생각보다 그런 것도 하나씩 다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진짜 많은 분들의 이 노고가 필요한 거야. 오늘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하루 파이어볼 본사도 거의 다 퇴근하셨어요. 지금 여기 제조 공장만 저희 촬영 도와주신다고 퇴근도 못 하시고 그래서 오늘 공장 이제 오픈해 주시는 것도 대표님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지만은 참 직원분들까지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영상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음 공장이나 혹은 유통 공장이나 혹은 브랜드에 저희가 또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혹시나 그 대표님들 보고 계시면은 우리도 한번 와주면 좋겠어요 하는 데 있으면 저희가 냅다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냅다 뛰어가지만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일하거나 제품으로 만들진 않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때? 근데 한번 해서 이것도 우리가 구독자분들 나눠드리면은 또 의미가 있잖아. 받으신 분들 우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받으실 때 기분이 또 좋잖아. 좋긴 하지 근데 적당히 만드는 너무 새끼야. 만드는 거 좋은데 5톤은 너무했잖아. 그렇긴 해. 하여간 오늘은 세차 영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문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비도 와 지금. 야 어떡하냐.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야 직관이 또 언제 가냐고. 올라가는데 4시간이 4시간. 4시간.